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첫 터치 기성용 머리로 떨궈놓고 자 등을 지고 있습니다. 뒤쪽에 신진호가 달라붙는데요. 좀처럼 발밑에 들어가는 볼을 빼앗기는 법이 없는 기성용 선수인데 이번에는 기성용 기성용의 중앙으로 성큼성큼 자 지금은 신진호와 조선호 기성용 선수가 많이 부딪히는군요. 신진호 선수도 기성용 우여곡절 끝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돌아온 기성용입니다. 발목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쌍용 매치가 완성이 되면서 K리그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.